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영다육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묵은둥이 부용을 좀 데리고 나와봤습니다. 이 아이는 제가 다육이 초창기 때 그때부터 데려다가 키운 아이인데요. 그때도 데리고 올 때도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키운 지는 3년 정도 됐는데요. 너무 잘 자라요. 병충해도 없고요. 무난하게 참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이제 분갈이도 두번 정도 해줬고요. 처음에는 물을 줄 때요. 여기 겉흙이 말랐거나 입장이 좀 시들거리거나 뭐 그럴 때 물을 흠뻑 줬는데요.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런 점은 잘안 보이고요.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번물줄때푹 주고 키운답니다. 이 아이는 이제 적심해서 풍성하게 키울 수도 있고요. 적심해서 여기 꽂아놓으면은 또 뿌리 내려서 잘 자라요. 입꼬지도 해봤는데요. 입꼬지는 그닥 뭐 100%는 다안 되는 것 같고요. 한두 개 정도는, 입꼬지가 됐었어요.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갔어요. 끝까지 키워보지 못하고 다 가서요. 여기선 하나도 없답니다. 이런 아이들은 적심해서 키운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키가 좀 많이 적어졌어요. 얼굴도 많이 적어지고요. 얼굴은 이제 꼬집기를 해서 그 자구들 나오면 밑에 하엽진 애들 그때 이제 걔네들이 떨어지면서 자구들이 적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크다가 안 크더라고요. 큰 얼굴이 안 되더라고요. 조그만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얼굴이 적어진 건지 얼굴은 엄청 적어졌답니다. 그리고 키도 적어졌어요. 키는 이제 제가 적심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진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적심은 안 해주고 그냥 이대로만 키우고 있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아직도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. 입장 라인 해보세요. 아직도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봄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쓰레기로 나가면은 엄청 이제 예뻐진답니다. 빨갛게 물드는 그런 부용이랍니다. 엄청 휑해졌어요. 얼굴이 적어지니까 풍성했던 얼굴이 이제 오래되니까 이렇게 적어져가지고 휑해졌어요. 아주 목대만 다 보이고요. 얼굴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요 아이는 다큰것 같아서 그냥 눈으로만 예쁜 모습 보고 이제 물한 번씩만 주면은 되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아이들, 조그만 아이들 합식해서 며칠 전에 데리고 온 아이들 합식해서 지금 키워보려고 데려온 아이들이 있거든요. 또그 아이들은 이제 또 돌봄이 필요하겠죠. 요 아이는 돌봄 그다 필요하지 않답니다. 그냥 제 생각이에요. 그냥 물만 한 달에 한번 흠뻑 주면은 잘 자라주더라고요. 병충해도 없이요. 저는 처음에 데려갔을 때부터 요 아이는 난화분에다가 키웠어요. 지금도 난화분에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요. 한 데리고 와서 한두번 정도 분갈이 해준 상태예요. 요 아이들은 육고지가 아니고요. 적심해서 이제 꽂아둔 아이들. 근데 이제 뿌리가 내려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적심해서 키운 아이들이랍니다. 요 아이는 육고지네요. 요두 아이는 육고지고요. 요좀큰 아이는 적심한 아이고요. 요것도
입꼬지네요. 입꼬지가 그래도 좀 있네요. 몇 개. 저는 다간줄 알았는데, 그래도 몇 개가 남아 있네요. 이렇게 예쁜 부영, 멋진 부영, 이렇게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